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AP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있는 김수홍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셀 레스피레이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단어는 내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제 끊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진행하는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단원이 이제 목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 소제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짚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세 가지 내용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과정입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것은 이제 글루코스를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두 분자의 파이럴베이스로 바꿔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내용은 두 번째 스텝, 바로 The Cyclic Acid Cycle, Krebs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사이클이죠. 이 사이클은 글라이콜라이시스의 프로덕트인 파이럴베이스를 가지고 ATP를 만들고 NADH와 FADH2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이클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스텝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내용은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이클에서 형성된, 그리고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형성된 NADH와 FADH2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셀 레스피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마킹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은 이세 가지 스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 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생명체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그러니까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그것을 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셀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형태인 ATP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셀 레스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영양소를 섭취하면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노폐물로서 CO2와 H2O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ATP가 되겠죠. 이러한 세포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시작할 때세 가지 스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글라이콜라이시스와 크랩사이클,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ETC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이따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에어로빅 과정이에요. 산소가 있을 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엔에어로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들이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에어로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짧고 간단한 반응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로빅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셀 레스피레이션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ATP의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AT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ATP는 바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스의 약자인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데노신 하나당 세 개의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스페이트라는 친구들은 네거티브리 차지드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세 개의 포스페이트들이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이너스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셀 어딘가에서 필요로 할때이 친구들이 포스페이트 그룹 하나를 떨어뜨려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ATP보다 안정한 물질이라는 뜻일 거고, 이 ATP가 ADP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것인데, 그 에너지가 바로 어떻게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겠죠. 자, ATP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라이콜라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자, 세포 호흡의 출발점은 글루코스에서 출발점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글루코스라는 물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ATP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첫 번째 과정이 글라이콜라이시스예요. 이 과정의 결과 값을 보면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와 두 분자의 ATP 그리고 두 분자의 NADH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두 개의 ATP가 나오고 두 개의 NADHA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은 10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의미를 보시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그 10가지 스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AP 바이오 과정에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암기하거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넣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책에서 뭐세 번째 스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PFK 엔자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세 번째 스텝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0가지 스텝을 정리를 해서 넣어둔 것이고요.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시 글라이콜라이시스라는 것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왜 하느냐? 왜 글루코스라는 물질을 파이루베이트로 바꾸느냐 하면, 우리가 크랩스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마이토콘드리아로 영양소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의 더블 멤브레인을 글루코스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루코스라는 물질은 시스 카본 몰리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고 거대합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들을 3카본 물질인 파이루베이스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작아진 친구들은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글루코스를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스로 쪼개지 않으면 그 이후에 크랩 사이클도 그리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크랩 사이클에 있어서 파이루베이스라는 것은 로우 머티리얼로 작용을 하고,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스텝,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그리면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표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 굉장히 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글루코스로 출발을 해요.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10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냐 하면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가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맨 위에 뭐라고 썼었죠? 결과물이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보니까 중간에 ATP가 소모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 단계에 보면 네 분자의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자의 ATP가 생성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그 10단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ATP를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ATP를 회수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퀘이션을 쓰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계신 이퀘이션은 넷 이퀘이션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따져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글루코스 한 분자에 세포는 두 분자에 ATP를 투자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와 네 분자의 ATP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분자의 NADH와 함께.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뺐더니 서로 똑같은 값이 있으니까 뺐더니 한 분자의 글루코스 깔끔하죠? 이게 두 분자의 ATP를 만들더라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1번과 3번과 10번은 단방향입니다. 그런데 2, 3, 4를 포함한 나머지 7단계의 경우에는 어때요? 양방향이에요. 리버스 리액션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단방향,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스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리버스가 계속 일어나서 중간 단계의 물질이 이전 단계로 자꾸 전환이 되게 되면 어때요?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셀은 단방향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중에 그러한 단방향 화살표들, 단방향 리액션들 중에 3번에 해당하는 포스포프ructo 카이네이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요 표를 넣어둔 건데, 얘는 무엇이냐 하면
중간에 있는 뭐 풀도스 6-phosphate을 프럭도스 1,6-bisphosphate로 바꿔주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알로스테릭 엔자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엔자임이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을 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의 프로덕트들 중 어떤 것이 다시 엔자임에게 돌아와서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드백 리액션을 한다고 했죠. 피드백 이니비션을 한다고 했죠. 바로 PFK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있어서 알로스테릭 엔자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PFK라고 부를게요. PFK라는 효소는 ATP와 알로스테릭 관계에 있습니다. 즉, PFK가 어떤 역할을 하죠? 계속해서 파이브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ATP와 파이브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ATP의 농도가 충분해지면, 사실 세포 입장에서는 ATP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충분한 양이 누적이 되면 PFK에 결합을 하게 돼요. 책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PFK에 결합을 해서 액티브 사이트를 컨포메이션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FK의 서브스트레이트인 프ructose 6-phosphate이 PFK에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더 이상 글루코스가 파이브베이스로 ATP를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표를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뒤에 복잡한 용어들과 그림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 내용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방금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이 밖에 있는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셀 오르가넬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말씀을 드렸듯이 더블 멤브레인인 셀 오르가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내막을 이너 멤브레인을 크리스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리고 크리스테 안쪽에 쌓여진 공간, 크리스테로 둘러싸여진 공간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장소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장소는 내막인 이너 멤브레인인 크리스테라는 공간이고, 이 크리스테라는 공간에서는 맨 마지막에 공부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ETC가 진행이 되는 곳이고, 매트릭스라는 크리스테에 쌓여진 안쪽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바로 배울 두 번째 단계인 크랩 사이클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제가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트릭 엑시 사이클, 크랩 사이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사이클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전 단계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전 단계가 뭐였죠? 글라이코라이시스입니다. 글라이코라이시스는 무얼 해요?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두 분자의 파이로베이스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뭐두 가지 물질이 더 생기는데 일단 그거는 내버려 두고. 자, 그렇게 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얻게 된 파이로베이스라는 물질을 가지고 두 가지 스텝을 밟게 되는데, 크랩 사이클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 단계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윗줄이 그 단계예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얘를 두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로 바꾸게 됩니다. 아세틸 코에이가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식부터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두 분자의 파이브베이스, 두 분자의 아세틸 코에이와 두 분자의 CO2, 두 분자의 NADH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성된 아세틸 코에이가 크랩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물로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그리고 한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은 크랩 사이클이 한번돌 때예요. 즉, 파이루베이트 한 분자가 돌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루베이트 몇 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분자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도 두 분자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세 가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지, 지금 여기 쉐이드를 쳐놓은 부분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ATP와 관련된 내용들만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굉장히 큰데,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었죠? 글라이콜라이시스가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파이로베이스로 바꿨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분자의 파이로베이스 있는 건데, 지금 한 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돌는 것만 일단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어베이스 있는데 얘네가 크랩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친다 그랬죠.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물질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세틸코에이가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을 만나 사이트레이트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친구들은 얘는 무시하시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바뀌는데, 이성질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탄소수를 가진 다른 구조예요.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다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로 바뀌고, 요 과정에서 CO2가 하나 나오고 탄소수가 감소하면서 NADH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다시 succinylCoA로 바뀔 때 탄소수가 감소하면서 NADH가 나오고, 다시 이때 ATP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얘는 succinate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탄소수는 4개로 일정하게 돼요. 이것도 다 써드릴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이 물질은 fumarate, malate,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malate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돌아갈 때 NADH가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succinate에서 fumarate로 갈때 FADH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 위주로 지금 물질의 반응에 참여하는 결과값을 위주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탄소수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브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몇 탄소짜리죠? 3카본입니다. 이 친구들은 3카본이에요. 왜냐? 글루코스가 너무 커서, 6카본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마이토콘드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3C입니다. 3카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CO2가 나오게 됩니다. 자, CO2가 나왔다는 얘기는 탄소 하나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아세틸코에이는 몇 탄소짜리 물질일까요? 그렇죠. 얘는 2탄소짜리입니다. 2카본이고요. 2카본 몰리큘이고요. 자, 그런데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은 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몇 탄소짜리죠?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4탄소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2탄소와 4탄소가 만나게 되면 얘는 사이트레이스는 몇 탄소짜리 물질이 될까요? 6탄소짜리죠? 얘는 6탄소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흐를 때 CO2가 방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CO2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탄소의 수에 변화는 있다, 없다? 탄소의 수가 변화가 없다. 즉, 아이소사이트레이트까지 가는데 탄소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도 6카본이 되도록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아이소사이트레이트부터 CO2가 방출이 하나씩 되기 시작합니다. 자, CO2가 한 분도 나왔어요. 탄소수가 감소했죠? 그럼 얘는 알파케토글루타레이스는 몇 탄소? 얘는 5탄소짜리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또이 친구가 succinylCoA로 바뀌는데, 이때도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탄소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몇 C가 될까요? 4탄소짜리 물질이 될 겁니다. 이 뒤에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카본의 개수는 4로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쓰지 않을게요. 4탄소가 유지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탄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CO2와 NADH2 그리고 FADH2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의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파이럴베이스 3카본인데, 아세틸코에이가 2카본이기 때문에 CO2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CO2가 빠져나올 때 NADH도 같이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탄소수가 감소하는 점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죠. 탄소수가 언제 감소한다 그랬죠, 아까? 아이소사이트레이트,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로 바뀔 때 탄소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 NADH가 함께 나오게 되고요. 짝을 지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그리고 탄소수가 4가 될 때까지 연속해서 감소하는데,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succinyl CoA가 될 때, 이때 탄소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CO2가 방출되게 되고, 짝을 지어서 NADH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래프에선 살짝 생략이 되어 있는데, succinyl CoA가 succinate가 될 때, 표에 보시면 여기 잘 나오지 않는데 GTP가 생성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근데 ATP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GTP로 생성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부분만 따로 떼서 그릴게요. 자, succinyl CoA가 succinate가 되는 반응입니다. 요게 succinyl CoA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GTP가 나온다고 써 있어요. GTP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GTP는 어떻게 되냐면, GTP도 ATP처럼 에너지를 몸에서 저장하는 한 형태예요. 근데 GTP가 누굴 만나겠어요? ADP를 만나요. ADP. 다이포스페이스를 만나서
포스페이트 그룹을 얘한테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럼 얘는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3개에서 2개로 감소해서 GDP로 바뀌겠죠. 얘는 ADP였는데 포스페이트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3개가 돼서 ATP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succinyl-CoA에서 succinate로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ATP가 생성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succinate가 fumarate로 가는데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FAD가 FADH2로 바뀌게 됩니다.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fumarate가 탄수를 유지를 하면서 말레이트로 바뀌고 말레이트가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방출돼요? 써있죠? 그렇죠. NADH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전체 반응에서 NADH가 CO2와 함께 방출되지 않는 경우는 말레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 친구를 제외하면 항상 어때요? CO2가 방출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순서대로 즉 물질의 이름들을 일단 외워주고요. 그리고 그 물질들 탄소수를 기억을 하는데 외워야 될 친구는 사실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어베이스는 3카본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요. 아세틸코에이는 여기서 탄소가 CO2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EC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4C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이트레이스는 6카본 그 이후로는 CO2가 빠져나갈 때마다 탄소수가 감소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고 CO2가 빠져나갈 때마다 뭐가 짝지어서 나가죠? NADH가 항상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DH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CO2는 하나, 둘, 세 개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FADH2는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탄소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뭘 하죠? 그렇죠?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합니다.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과 ATP를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략을 하고 넷 이퀘이션을 쓰면 여기가 두 개의 ATP 그리고 두 개의 무엇? 네. NADH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크랩 사이클을 돌리는데 크랩 사이클 앞에 한 가지 추가되는 짧은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분자로 해볼게요. 두 분자의 파이루베이트를 가지고 억시데이션 시키는데 이 결과로 나오는 게 뭐죠? 크랩스 사이클은 어떤 물질이 투입되면서 시작이 되죠? 그렇죠. 아세틸 코에이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랑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CO2 한 분자와 NADH가 짝지어서 나오는데 두 분자를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물질은 두 분자의 CO2와 두 분자의 NADH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자의 아세틸코A를 가지고 뭘 할까요? 네, 크랩 사이클을 돌립니다. 자, 크랩 사이클을 돌릴 때 이 사이클을 돌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아까 쭉 한 번에 할 때 제가 개수를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분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때 3NADH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succinate가 fumarate로 바뀔 때 그때 뭐가 나오죠? 한 분자의 FADH2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succinyl-CoA가 succinate가 되는 과정에서 GTP가 만들어지고 그 GTP가 ADP를 만나서 ATP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물질들은 제외를 하고 자, 그런데 요거는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한 번 돌았을 때인데 우리 두 분자니까 두 번 돌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모두 두 배의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글라이콜라이시스와 크랩스 사이클까지 모두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고 보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ATP는 총 몇 분자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ATP가 있고 여기서 ATP가 있기 때문에 한 분자죠. 그러면 총 네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호흡을 했는데
네 분자의 ATP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NADH와 FADH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NADH는 몇 개가 나오죠?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럼 네 개죠? 그리고 여섯 개이기 때문에 총 10개의 NADH가 나오게 됩니다. FADH2는 몇 개가 나오게 되죠?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분자에 FADH2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세포가 호흡을 했는데 ATP가 네 분자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전자들이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어디로 전달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이 친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얘네들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케미오스모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ATP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세 개의 ATP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분자의 NADH당 세 개를 만들고, 얘는 한 분자의 FADH2당 두 분자의 ATP를 만들더라. 그래서 30개와 4개 합하면 몇 개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값을 다 더한 게 38 ATP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는 두 분자의 ATP밖에 안 나오죠. 크랩 사이클에서는 두 분자의 ATP밖에 안 나오죠.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그렇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과정까지 완전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총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한 분자의 글루코스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결과값이 이렇다라는 거고, 세 번째 과정을 배우게 되면 어때요? 38 ATP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할 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복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다음 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NADH와 FADH2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리프레시를 하고 신선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